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일 싼 넥타이 메고 왔는데 다행입니다. 예, 넥타이 주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도 믿을 수 있도록 참된 말씀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음에서 믿음에 난다는 것처럼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그 증거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며 우리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진정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조차도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과 크신 자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 집회 향하는 발걸음 안전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사야서 4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21절부터 제가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마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인데 누가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우상은 가짜입니다. 이 우상의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싶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향해서 재판을 걸어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됨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한다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어떤 자기 어떤 다짐, 신념, 자기 어떤 취향, 내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겠다. 내일부터 어떤 종교를 내가 잘 믿어보겠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게 정말로 참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내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지 그걸 진리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거짓되지 않는 그 진실됨을 확인한다면 믿음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구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 속도가 총알 속도보다 몇백 배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세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항 활주로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귀가 먹먹합니다. 예,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착륙하는 소리.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음역대 안에서 들리니까 아주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그보다 엄청난 큰 소리를 내면서 우주를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가 그만큼 못 미치는 겁니다. 분명히 지구는 움직이고 있는데도 지금도 한 400년 전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움직이는 땅덩어리 위에서 살면서도 가만히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한 사람이 평생의 연구로 그의 말년에 지구는 움직인다라고 했더니 재판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가 지구의 하나님, 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왕이 무슨 지구에서 앉아 계시지 움직이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판을 걸었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신격 모독이라고. 그 사람이 아니 괜히 자기가 지구 움직인다는 것 연구했다가 죽을 뻔하니까 취소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재판에서 유죄 사형 판결 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꽤 유명한 사람. 누구죠? 갈릴레이라는 사람. 아주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년에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려줬어요. 재판장 나가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뭐 재판장이든 교황이든 대단한 사람, 아니 지구에 사는 수십억 사람들이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어도 지구는 어때요? 그래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란 걸. 어떻게 믿느냐? 믿음을 뭔가 판단하는데 누가 좋은 믿음, 옳은 믿음, 잘 믿고 있느냐를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처럼 막 비가 내리고 빙판 끼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해도 주일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걸 주일 성수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도할 때 우리나라 시골만 가더라도요. 보통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 많습니다. 자기 마을 교회를 뭐 일제시대 전부터 뭐 6.25 때도 어김없이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70년 교회 생활 하신 분 만났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기지 않았대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어떻게 잘 교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그 믿음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연수 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또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걸 무슨 신앙이랍니까? 모태신앙. 제가 아는 분은요, 한 3대가 아니라 한 4대, 5대 정도. 진짜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 순교자 집안에 있어요. 그때부터 해서 우리 집안부터 부모님부터 나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 생활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걸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믿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냐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수십 년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 내용이 잘못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거짓되었으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데 어떻게 확인해 주시냐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증거. 자, 이 화면 보시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뭡니까? 재판에 아무리 증인 100명을 불렀다 해도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증거가 확실하면 뭐 100명이 아니라 만 명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재판의 사실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장날의 시장에서 방송이 나갔어요. 고급 지갑을 주었으니 주인은 빨리 오시오. 맨 먼저 온 사람 주인입니까? 뒤에 왔는데 목소리가 또 커요. 목소리 큰 사람 주인입니까? 아니. 하루 늦게 왔는데도 그 지갑에 내용물을 다 알아요. 그 안에 뭐 자기 신분증 있으면 진짜 확실할 거고, 그 안에는 뭐 누구한테 받았던 뭐 명함이나 가족 사진이나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 맞아떨어지면 지갑 주인이 누굽니까? 맨 나중에 왔다 해도 딱 봐도 이 지갑 주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용이 확실하면 지갑 주인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확인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부모 없이 자란 고아가 그 부모를 만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고아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날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던 천혜의 고아는요, 이제 커가면서 나이 들면서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자기 성도 모릅니다. 예? 자기 성씨도 몰라요. 왜 부모와 떨어진 사연도 몰라요. 부모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15살쯤 된 어떤 고아에게, 고아원에 전화가 왔어요. 한 이 시간쯤 되는 저녁에. 낯선 남자가 전화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네 아빠다. 네 엄마 옆에 있다. 좀 사정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말은 못했는데 고아원이 잠깐 맡겨놨으니 내일 아침에 너를 만나러 가겠다. 이젠 같이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끊었어요. 자, 이 고아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그 부모,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대요.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같이 집에 가서 살자는 겁니다. 전화 받자마자 믿어질까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바로 믿어질까요? 아주 어린애라면요, 마냥 좋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일 아침에 진짜 누굴 찾아온다는데, 진짜 내 부모님이면 참 좋겠지만, 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네? 나를 잡아다가 팔아먹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참부모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 고민고민할 겁니다. 약속대로 아침에 차 한 대가 딱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내립니다. 고민하다가 그 차에서 내리는 모습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아빠, 엄마 하면서. 왜? 그 차가 벤츠 자동차였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뭐 짐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집으로.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아니, 살만하겠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니 고생은 이제 하지 않겠다.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말은 해도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양심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는데, 이게 뭐 승용차는커녕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가 리어카에 한 짐 싣고 와요. 리어카. 리어카를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내 아빠, 엄마일까?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도 알아요. 혈액형도 알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신차에 무슨 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부인할 수가 없네. 믿고 싶지 않은데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어커도 같이 끌고 가야 돼, 이제. 믿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믿고 잘
찾아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의 증거를 통해 우리 마음 양심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뭐 물질, 돈이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 열심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있든지 호기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의심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해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장래사, 후래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부모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각자의 어렸을 때, 날 때부터 다 아십니다. 고향을 어떻게 합니까? 출생지를.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출생지 기억하세요? 기억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돌잔치 해가지고 뭐 돌잡이 할 때 뭘 잡으시니 다 아십니까? 말해주니까 알아요. 요즘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주니까 아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의 과거를 이미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논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태고적에 정말 수천 년 전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고학으로 약간 나중에 확인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은 역사가들이 처음엔 부정을 했어요. 한 200년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로 돼 있는데 이 니느웨라는 진짜 도시가 있느냐?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신화 속에 있는 성인 줄 알았어요. 성경만 얘기하는 니느웨라는 곳은 없다. 그런 게 성경에 수척 합니다. 지금은 아직 발견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거짓이라 생각했다가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150년 전에, 100년 전. 여러분들 고고학은요. 삽하고 곡괭이만 있으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나올 때까지 파면. 만약 이 인천 계양구가 백제의 수도였다 누가 아무리 외쳐도 그 유적 그릇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요. 왕관이라도 무슨 무덤터라도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니느웨가 그렇게 해서 출토가 된 거예요. 많은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성경만 보고 있자니 진짜 이 말씀의 내용이 맞나? 그래서 가봤더니 니느웨가 출토가 되어버렸어요. 우르가 출토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한창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가보잖아요.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 가이사라는 게 로마 황제 시저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땅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지금도 가이사라랍니다. 거기 가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떡하니 나옵니다. 폰티우스 빌라투스라 해가지고. 다윗도 가상의 인물이다. 다윗도 부정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지방에 다윗의 비문이 나와버려요. 다윗의 비문의 내용이 구약 성경과 또 동일해요. 그러니 이 성경은 미리 기록되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가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증거가 확실하니. 이전 일뿐만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우상들은 이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너희의 신들은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라. 화를 내리라. 복을 주든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데 뭐 날씨 정도가 아니라 내일 맑을 겁니다. 내일 눈이 많이 올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을 내릴 건지 화를 내릴 건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상 역사를 먼저 말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먼저? 한 10년 먼저도 아닙니다. 지금 올해 무슨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뽑는 선거. 계양구는 누가 될까요?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말 못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100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될까요? 100년 후.
100년 후에도 대통령이 나올지 수상이 다스릴지 다시 왕이 나올지 어떻게 할 것을 100년 우리나라가 있을지 통일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짧으면 한 150년, 200년 후, 400년 후, 2000년 후, 2600년 후, 3500년 후 장차 당할 이 장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 부정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지나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황제 엄청난 권세의 왕이 날 건데 그 왕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 예언을 해요. 그게 150년짜리 예언이에요. 보통 예언이 아니죠. 더 놀라운 건 그 왕의 이름까지 말했어요. 고레스라고. 고시가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그러면 150년 전에 미리 말했으면 고레스라는 왕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일도 없어요. 나라 멸망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 45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600년 전 예언이고 약 2450년 전에 이루어져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안 놀라냐면, 일단 뭐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고, 어디고, 고레스가 뭐 하는 사람이고,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리고 예언도 너무 옛날이고, 이루어진 것도 너무 옛날이고. 그런데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 이 런던 박물관을 가보면요. 대영 제국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그 대영 박물관을 가보면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종이에 따 썼으면 이미 썩어버렸을 건데 진흙에 딱 해가지고 불가마에 넣었다 빼버린 거예요. 마치 토기가 됐어요. 음각을 하니까 그 고레스 왕이 남긴 법령이 나오는데 그 법령이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고 그 문구를 써놨어요. 왜 그것을 영국 박물관에다가 보존해 놨을까요? 바로 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왜? 이게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앙망하기를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 끝에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무슨 대단한 복을 받는가? 오히려 자기 집에 장독대라도 놔두고 물을 떠서 비는 게 더 와닿고 마을 어귀에 큰 나무 조각을 하든지 그 나무에다가 무슨 띠를 두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 받는 게 낫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아니라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그 영으로, 영대의 영으로 사람의 그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믿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부터 타락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이렇게 달리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누구를 택했냐면 나의 증인, 이 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택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증인, 지금 있는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똑같은 장이에요. 너희가 누구냐면, 이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 야곱은 사람 이름인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뭐하려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스라엘의 서치가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이름입니다. 새로 성경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이스라엘은 나라이자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받듭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열두 아들을 낳아요. 열두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솔로몬 왕이 나고 결국 예수님까지 그 족보로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신 지파라에서 유다인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유다를 또 대표성을 갖게 합니다. 유다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그 에덴 동산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곳.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강을 건너오셨어요. 강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너왔다 그 뜻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우노 마사미라는 사람이 한 70년대 말인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유태인을 알면 일본을 알 수 있다. 그 책이 되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근대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의 자본이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이 근대 개혁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유대인의 속성을 잘 압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 영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노 마사미가 이제 일본이 히트치니까 속편을 바로 썼어요. 지금도 있는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 마지막 나르신이 그 있죠. 이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느냐? 그것은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주장하는 바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격자, 사고, 증인을 찾잖아요. 어떤 큰 일을 직접 봤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을 직접 보지 않아도 실제는 아, 그 일이 정말 일어났구나. 사실이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안 생겼죠. 어떻게든 우리나라 땅을 가운데로 놔두게 하려고 태평양을 가운데다 놔둬요. 근데 원래 세계 지도는 땅 중심, 대륙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극동이에요, 극동. 맨 오른쪽. 일본보다는 조금 안쪽이지만. 세상 중앙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점.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 바다를 지중해라 그래요, 지중해. 지구 중심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라 그러죠. 그들을 택했습니다. 뭐 땅이 크고 나라가 엄청 커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크기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얼른 봐도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남한을 봐도 땅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적은 땅입니다. 게다가 남쪽은 다 사막이요. 비도 잘 안 내려요. 이런 땅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과 증인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계약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 약자가 계약할 약자예요. 바꿀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약속하자. 신명기 11장 말씀에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약, 서로 상방 계약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될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아멘,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들으면 순종만 해도 복을 주신다니. 또 이 계약을 언제 받았냐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와서 정말 자유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약속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계약을 잠깐 다시 봅시다. 복과 저주입니다. 마냥 복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거짓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유대인들한테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 내 증인 될 것이냐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외쳤어요. 아멘, 아멘. 반대편 에발산에 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 증인이 되겠냐?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건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구약성경입니다.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까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계약서예요. 이 신자가 거듭신이에요. 두 번 말한다. 여러분들 중요한 계약서는 몇 장 씁니까? 두 장 있잖아요. 중요한 계약서는요,
서로 나눠가지는 겁니다. 어떤 계약서는 도장까지 탁 이렇게 포개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그 계약 내용 못 바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계약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절부터 지금 뒤에 한 14절까지가 받을 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1절부터 14절. 그런데 2절부터 뭐 14절 무슨 복인지 일일이 다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이 어떤 복이죠? 순종하면 어떤 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1등 민족, 1등 국가 되게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이십니까? 물론 통일도 좋지만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독일이 통일했다가 엄청 쪼그라져 버렸어요. 그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통일도 연합이 되고 동맹을 한다 해도 실제 이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제1의 소원은 경제대국입니다. 경제대국. 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월드컵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돈. 지금은 G10도 아니고 G7도 아니에요. 지금은 G2라 그러죠?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라 그래요. 왜? 다 돈으로 지금 서열이 매겨져요. 그 돈의 힘에서 군사력도 나오고 외교력도 나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순종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복들이요. 뭐 이제 농사를 지어도 항상 풍작이고 집에 키우는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아도 이제는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잘 낳고 전쟁을 하면 지지 않고 포로를 잡아다니고 빚을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복을 명시를 해놨어요. 이 신명기가 계약서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1년마다 들으면 간단하게 듣죠. 뭐 한 페이지에 도장만 몇 번 찍어도 계약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죠? 요즘은 메일로 오던데 예전에는 책자가 옵니다. 그 보험 계약의 약관이 와요. 두꺼워요. 상세하게 써놨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런 세부 약관이에요.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했죠?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봐보세요. 15절부터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몇 절까지 되어 있죠? 68절까지 되어 있죠? 그러죠? 한 두 장 넘기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 내리겠다는 겁니까? 저주가 한 다섯 배 더 많이 써졌어요. 도장 찍고 보니까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순종만 해도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할 복을 누리는데, 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순종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약속은 간단하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이 두 돌판,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제법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은 또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장정 어른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사람이 어떻습니까? 뭔가 살만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을 잘했다가 그래서 약속대로 복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입니까 이게? 이 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소의 형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게 불순종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다 보니까 이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이 땅에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늘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은 눈을 높이 들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신적인 게 채워지면 희한한 게 뭔가 짐승과 동물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동물도 사람처럼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서 세 가지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동물에게도 있는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적인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가 아닌데도 사람이 어떤 세상 이 땅으로 이 눈길이 가면 이 동물의 삶밖에 안 되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또 섬겨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금송아지를 해놓고 섬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400년 살면서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집트에 엄청난 문물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뭐 독수리, 소, 메뚜기, 파리, 이, 또 파리 새끼가 뭐죠? 구더기. 이런 것들을 멋지게 막 조각해 놓고 섬기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버릇을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섬기는 신들을 처음에는 막 만들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을 갖고 와요. 그 우상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건요, 나무신이에요. 바알은 나무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 앞에 아세라 여신상은 돌로 해놨어요. 서로 부부신이래요. 물론 우상이니까 부부도 아니고 남자 여자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알신을 믿는 그 우상이 죄가 많냐? 일단 바알신을 믿는다면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겁니다. 왜? 그 바알신상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엘리야가 활동했던 갈멜산이 전체가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저도 상수리 나무 들어보기만 했지 갈멜산 가보고 알았어요. 상수리 열매를 도토리 열매예요. 도토리 열매. 상수리가 도토리 거더라고. 그런데 도토리는 한 손톱만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데 반보다 적은데 상수리 열매는 주먹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토리가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마치 성인 남성 성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발을 마치 나무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믿는다면 이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담 하와 처음부터 일부일처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그 안에서 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결혼도 상관없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막 하는 걸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 우리 성경에 가끔 나오는 신인데 이 몰렉 신은 사람을 잡아다 바쳐야 돼요. 불을 확 타오르게 해가지고 산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누구를? 자기 자식을 집어넣어요. 자기 아들, 딸을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 딸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 자기 아들, 딸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태워 죽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간음죄도 무섭게 다스리지만 살인죄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을 섬긴다 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상의 마음이 뺏기니까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우상들이 막 들어옵니다. 왕도 이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경고하죠. 이유는 뭡니까? 아까 간단한 약속.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왜 왕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습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 왕이 듣기 좋아요? 자기 나라 망한다는데? 그리고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누가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매로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성경은 불태워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일까요? 그래도 아끼고 사랑해서일까요? 아끼고 사랑해서. 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합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끼고 사랑해서입니까? 다 큰 일이라도요 세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불순종한 저주를 내린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본심은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른 신은 믿어봐야 저런 복 못 받는데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니까 저런 복을 받고 누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는데 부지런히 그 선지자를 다 거역하고 잡아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40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톱에 썰려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곧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까지 잃어버립니다. 몇 번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도 3500년 전 신명기 말씀 받았던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3500년 전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1000년 전에 그래 조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대신 불순종을 저주받는다? 그래도 약속했죠.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게 레위기 말씀.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네. 칼을 빼어 흩어지는데 그 칼이 따라온다요.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다. 막 포도가 엄청난 그 포도를 막 메고 다닐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황무하게 된다. 땅도 황무해. 그 땅에 살 수도 없어요. 쫓기는데 쫓기는 곳마다 칼이 따른다. 그런 저주에 대한 말씀을 알고도 결국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고 여기 보시면 2600년 전입니다. 정확히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한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까지 가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다시는 그 땅에 못 올 줄 알았어요.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순종해서요, 불순종해서요? 불순종해서입니다. 그냥 뭐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슨 경비가 서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70년 만에 바사란 나라 때 잠깐 돌아와요.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순종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망했다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걸 믿지 않아요. 일단 망한 것도 기분 나쁘고 무슨 70년 만에 7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압제 받았어요? 36년. 그 두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는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뤘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불순종하니까 순종하면 또 복을 받을 텐데 불순종한 이번에는 바벨론 바사보다 더 엄한 나라가 헬라, 성경에 헬라라고요.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이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반란도 해보고 해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압제해요.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 나라의 주권 없이 압제를 받은 몇 년? 600년. 600년. 여러분 60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단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웬만하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로마 제국까지도 그 60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진짜 하나님의 위치였으면 야 이스라엘 안 되겠다. 어떻게 좀 증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보려 했는데 아니 증인부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오늘로 끝. 로마 제국으로 해가지고 끝. 방법을 달리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달리하셨느냐? 궁금하십니까? 3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그냥 틀 테니까요. 그냥 여기서 쉬시려면 이거 보고 잠깐 쉬었다 오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거 전부 생각나지? 유대인 얘기는 이렇게 시작해. 기원전 1900년쯤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대. 신은 가나안이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아브라함은 가족을 전부 불러모으고 짐을 싸서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멀고도 먼 길을 떠났다고 해.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 가나안 땅을 얻는 대신 아브라함은 신한테 한 가지를 약속했어.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은 예전에 모시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단 하나의 신만을 믿겠다는 약속이었지. 세상을 만든 신 말이야. 황무지를 떠돌던 유대인들은 결국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지.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거야. 유대인들한텐 왕이 없었어. 그래서 왕을 뽑을 사람을 정했는데 사무엘이란 사람이었대. 사무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았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한테서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왕을 원했어. 용감한 사울 왕은 암몬족과 모아부족을 물리쳤지만 펠리시테족을 막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태어나지. 다윗이란 양치기가 펠리시테족 장군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야. 골리앗이란 이름의 거인 장군이었지. 다윗은 몸집이 작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힘이 아니라 머리를 쓴 거야.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의 눈에 명중시켰어. 펠리시테족 최고의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은 침입자들을 몰아냈고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대. 다윗은 가나안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 다음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지. 솔로몬은 일생을 바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만큼 멋진 건물이었대. 가나안을 노리는 민족은 여전히 많았어.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지. 아시리아나 바빌론, 이집트 모두 기름진 가나안 땅에 눈독을 들인 거야. 기원전 922년 솔로몬 왕이 죽자 가나안은 혼란에 빠지게 돼.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두고 유대인들의 의견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고 말지. 남쪽의 유대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끝없는 전쟁. 두 왕국이 갈라진 지도 몇백 년이 지났어. 나라가 갈라진 뒤엔 적과 싸우는 일도 더 힘들어졌지. 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정도를 버티다가 아시리아의 살곤 2세의 침입을 받고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빼앗기고 말아.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지. 유대 왕국은 더 오래 버텼어. 하지만 기원전 600년쯤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로 2세한테 예루살렘을 빼앗겨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대. 이렇게 유대인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해. 힘든 시기를 겪으며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지난 잘잘못을 잊어버렸대.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불리게 됐고 50년이 더 지난 기원전 539년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덕분에 자유를 되찾게 돼. 유대인들은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지. 힘든 일을 이겨내며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문화, 생활 방식을 지키며 비교적 평화롭게 200년 정도를 살았어. 하지만 적의 침입은 다시 시작됐지. 먼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가, 그 다음엔 로마 제국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지배했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장의 첫 구절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나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하고 다른 시간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태초예요. 우리 디도서 보면요.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 그 디도서 잠깐 봐볼까요? 디도서.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어성경 보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계획은 시작에 철저해야 돼요. 우리 인천기약교회 보니까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그 어떤 교회보다 빨리, 그러니까 더 일찍 이렇게 시간대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집회를 위해서 먼저 준비를 언제부터 할까요? 7시 한 10분부터 할까요? 아닙니다. 뭐 1시간 전부터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은 아마 오후에 먼저 와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시키시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 계시고, 그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다른 건 없었어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도 없고 사람도 아직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말씀도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증거를 통해서도 제가 보여드린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긴 알아도 받아들이질 못해. 왜? 선지자가 전해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서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만 하고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부정하고 거역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그냥 지어낸 말일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들어보면 또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고 다 나라 망한다. 우리의 지혜로 불순종으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됐다. 이런 말이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신 건 어떤 방법이냐. 이제는 사람을 대신 세워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 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오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도 영이십니다.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보여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사람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 유다지파로 유대인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부터 해서 전세계가 지금 그 역사의 기준으로 잡죠? 예, 기원전 기원으로 잡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인 거예요. 육신은 사람인데 그분은 고통을 느낍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졌고 이 약하고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선지자는 하도 많이 죽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듣지 못한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또 띄워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질병 정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병이 고쳐지니까 하루는 5천 명이 막
때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아침부터 해서 점심도 걸렀죠.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해주셨어요. 점심 거르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5천 명이 지금 두 끼를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써왔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떡 몇 개? 다섯 개. 오병이어라 그러죠. 떡을 떼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데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게 병을 고쳐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하늘 우러러 기도 한번 따가니까 5천 명을 먹이시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임금 왕 삼자 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의 수고는 뭐였냐면 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주권 없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 압제받은 것처럼 그렇게 6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수고는 뭐냐면 저 제국 로마가 빨리 물러나고 우리가 옛날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영광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 왕 삼고 우리가 충분히 한번 독립하고 해방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주 세상적이고 이 육신적인 것만 갈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것보다 이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만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기 믿음, 자기 세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떡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저 그날 허기진 유대인들 5천 명을 그 능력으로 기적으로 떡 먹인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직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가끔 말씀하시는 게 좀 알쏭달쏭해요. 뭘 먹으라고? 아, 자기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좀 뒤쪽에 있는 사람이 막, 야, 방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었냐? 자기 살을 지금 뜯어 먹으라는 얘기를 했냐? 서로 막 토론이 벌어져요. 어떻게 사람 살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영생을 얻고, 그러다가 5,0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까 이 앞에 말씀해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먹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왜 먹는 것입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어제 제가 이 물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맛 좋은 순수하고 퓨어한 물맛. 이렇게 설명해도 마셔봐야 합니다. 요즘 그 맛집 보여주는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맛없는 집도 있어요. 네, 맛없는 집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역 바로 옆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죠. 네, 관광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요즘 이제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거의 관광객이에요. 네, 부산역 옆에
돼지국밥, 부산이 돼지국밥으로 유명해요. 그 부산역 옆에 돼지국밥집이 한 5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한 두 군데만 꼭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제가 알려주고 싶은데 굳이 여기서 줄 안 서도 바로 옆에 있는 집 더 맛있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알죠. 저희 교회당에서 딱 창문 열고 보면 대로변이 나오고 건너편에 밀면집이 있었어요. 부산이 또 밀면이 또 유명합니다. 또 부산이 또 밥값이 좀 싸요. 당시 밀면값이 한 그릇에 2,500원이었어요. 만두가 2,500원. 5,000원이면 밀면하고 만두는 또 그것이 또 맛집이었나 봐요. 점심때 되면요. 캐리어가 줄 서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 시간 줄 서야 되니까 캐리어를 놔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처음 갔을 때 밀면 2,500원이면 좀 사먹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국수도 좋아하니까 한번 이제 가보려는데 그쪽 조장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밀면 드시거들랑 저 집은 가지 마십시오. 저기 맛없는 데입니다. 다른 데 맛있는 데 왔습니다. 첫 회 그 말을 듣고 제가 6년 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참았어요. 3시, 4시가 돼도 줄 서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조장님이 얘기하는데 수십 년 사신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먹는다라는 건요. 먹는 거 보고 내가 아무리 침을 삼키고 맛있겠다 해도 그 경험을 내가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요즘은 그 먹방이라 그러죠. 먹방. 예? 라면 한 열 봉지 끓여가지고 막 먹으면요. 나는 라면 못 먹는데 먹고 싶은 게 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여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먹으면 믿으면 영생한다는데 영생하십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여쭤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오래 다니신 분들 아 영생하죠 해도 어떻게 영생 얻었습니까? 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었는데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어봤어요.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1대1로 내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고 나 대신 죽으신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서로 사람 잡아먹으려 한다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못 듣고 유신적으로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어떤 분은요. 교회가 체질적으로 맞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데 가면 뭔가 좋고 찬성도 뭔가 신나고 위로도 주고 뭐 한바탕 좀 봉사하고 하면은 직분도 이제 가자마자 어떤 게는 막 집사님하고 뭐 막 직분이 높아집니다. 그런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만족, 자기만의 어떤 기쁨, 위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겁니다. 교회당에 이제는요 1층에다가 뭐 북카페를 만들고 지하에는 홀을 만들어가지고 사교 댄스도 가르쳐주고 당구장도 놔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위로받게 하려고 가끔 교회에 그럼도 오십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위로받고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그냥 마냥 하다 보면 요즘엔 교회 아니라도 그 정도 위로와 기쁨과 만족은 어딜 가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동호회 생활만 해도 교회는 그 정도 위로 주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 하나 먹고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능력을 보고 와 했다가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고 영생하리라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 무슨 부흥의 집회 포스터가 붙여졌어요. 제가 한동안 그걸 뜯어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의 집회의 제목이 뭐냐? 성령 은사 치유 집회인데 가로해가지고 뼈. 치유 집회인데 가로해서 특별히 뼈 치유 집회래요. 뼈. 각종 뼈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집회 가면은 이제 뼈 고쳐주는지 어쩌는지. 그런 집회 만약에 이번에 인천 기양교회에서 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꽉 찰 겁니다. 진짜 누가 능력으로 뼈 고쳐주고 막 척추가 나아지고 디스크 고쳐주고 하면 그럼 대단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이는데도 관심치 않은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그 능력 보이시고 7장 한 장 딱 넘어가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누구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제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해요. 왜? 그들의 율법 가운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된 말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이냐 하면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보통 이름입니다. 지금도 남미 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써요. 카톨릭 나라니까. 근데 예수는 보통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이거는 호칭입니다. 마치 군수, 도지사, 대통령, 장군님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 우리말로 구세주. 세상을 구해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들은 압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시고 그리스도가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또 그리스도가 있냐면 인간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신 곧 영광의 그리스도 완전히 다른 모습 이분은 왕의 모습으로 오세요. 올 때도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고난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엄청난 나라를 세우는 게 숙원인데 그리스도는 보내주신다 했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고난의 그리스도가요 만왕의 왕 영광의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바로 그 능력 보이자마자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아 예수님이 이게 그리스도인가? 근데 영광의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도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산수에 더하기도 안 해요. 더하기 표시도 안 하고 이스라엘 교과서에 가보면 원래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들은요 이렇게 나요. 그래도 뭐 수학을 잘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보다 더하기도 기분 나빠요. 이스라엘 가보면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BC라고 안 해놨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대를 써요. 그들도 2024년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BC가 아니라 이건 Before Christ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BCE라는 거였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 봤어요. 이 C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Common A라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공통된 시대. 아 그게 그건데 그게 그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화면 보십시오.
헛된 자부심,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거고 그런 교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박해를 받고 구별을 당하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가 이 영적인 자부심이 넘쳐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거의 짐승으로 봐요. 어제 시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무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성경으로 배웁니다.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토라라는데 그 창세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성인식에. 전통적인 성인식은 안 보고 다 암송해야 돼요. 신명기 뭐 몇 장 정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암송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에 능하지만 잘못된 성경지식. 뭡니까? 알긴 아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기복신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대부분이 세속적입니다. 영적인 게 없습니다. 율법만 남아있고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마을마다 플랜카드 다 붙여놓습니다. 메시아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붐빈지 아십니까? 11월쯤 되면 붐벼요. 11월에 무슨 시즌이죠? 수능 시험 시즌.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없던 믿음까지 막 생깁니다. 큰 대학병원 지하실 가보면 대개 지하 1층, 2층 더 내려가 보면요. 뭐 검사실도 나오고 기계실도 나오는데 아주 웬만큼 큰 대학병원 밑에는 반드시 예배당 있고 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출근하시는 전문 목사님이 계세요. 왜? 거기에 이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고 누구는 스님 찾고 그래요. 사람은 그저 이 땅의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갔더니 사업이 잘 돼요. 좀 멀어도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잘 되면.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교회를 나간다니까 제 아버지는 반대하는데 제 아버지의 사촌 동생, 저한테는 당숙이죠. 제 아버지는 형제간이 없었어요. 그 사촌 당숙하고 되게 막역하셨어요. 그 사촌 당이 좀 깨어있던 분이셨어요. 예. 외국도 갔다 오시고 제가 막 혼날 때 하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왜 형님 왜 저 혼내냐고 뭘 잘못했냐니까 아니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숙이 저를 도와줬어요. 예. 아이고 교회 괜찮다고. 예? 예? 요즘 젊은 사람은 교회 가서 다 잘 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고 제가 어린 마음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딱 하느냐 예?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있고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 이 연줄로 잘 될 수 있고 그때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 내가 교회 가서 뭐 사람 만나고 이 세상 일 잘 내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다른 교회를 나갔으면 맞장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영혼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어제 요한 2서 말씀처럼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대학 때 한 4년 후배한테 말씀을 몇 번 전에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후배였어요. 영어 공부를. 한 번을 집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어떤 성공에 빠져서. 그리고 캐나다에 이제 아예
어학 연수를 간다고 하고는 한 2년 살다 왔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 후배가 저를 보자니 선배님 하면서 반갑게 2년 만에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왔냐 하니까 꼭 나를 만나보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캐나다 가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2년 동안 정말 독실하게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 오는데 한국 교회 가는 교회에다가 추천장도 줬다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상장처럼 생겼더라고요. 막 영어도 써져 있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한국 교회 어디 가거들랑 잘 좀 받아주라고. 저한테 뭔가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왜 그렇게 성경 배우자 해도 그때는 사양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캐나다 한인교회 왜 갔어? 여기서는 그렇게 교회 가지 않았는데 거기는 왜 갔냐고. 김치 먹고 싶어서요. 버티다 안 돼. 김치도 먹어야 되지. 한국 사람 만나야 되는데 교회밖에 없지. 그리고 교회 가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아니 방도 좋은 방 알아봐 주지. 알바 자리도 봐주지. 사람들도 사귀지. 그러다 보니까 뭐 찬송하고 말씀 배우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 보시면 먼저 이 말씀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게 선고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먼저입니까? 영광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긴 하는데 고난받으러.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순종으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러 오시는 그 고마우신 예수님. 근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오시려면 영광의 메시아부터 오셔가지고 멋지게 그 힘을 써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면은 더 잘 믿을 텐데 자기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먼저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말씀 많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사람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마음으로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그 영적인 믿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 앞에 섭니까? 이 사람은 사형수 바라바고 곧 사형을 시켜도 전혀 문제없을 이런 죄인 앞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이미 뺨을 맞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이 재판장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대답하여 가로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빌라도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자기 그 지역 관할 안에 있던 일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만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만왕이 아니라 하니까 되게 거슬리는데 결국은 유대인들 지도자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신문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의 고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상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특별한 자,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겁니다.
게다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그 아내가 자꾸만 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해치 말라. 신문하고 풀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꿈자리도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이 사형수 바라바, 지금 풀어줘도 다시 또 죄질 사람, 그리고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이 거룩하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누구를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죠?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살려주려도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죽이는 그 피값에 대해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당하라니까 그 피를 우리와 누구한테?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가 그들 보기에는 그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유대 청년의 피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셨고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은요, 실제는 사람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 왕을 구하니까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고 한 겁니다. 실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죽인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적으로는 그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조 시대가 아니어서 그러지. 왕조 시대의 왕에 대한 반역은요, 우리나라에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북한도 조금 그걸 따라한다고. 예? 그 김씨가, 김씨들이 왕조라 해가지고 지금도 뭐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있는 그 부자지간 사진 액자에 먼지만 끼어들 감옥 들어가요. 왕조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평민이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왕의 이름을 같이 썼다가는 반역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원래는 외자로 짓죠.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으로 지어요. 사람들이 못 쓰게. 그리고 왕을 대할 때도 우리나라의 사극급 보면 대개는 정면으로 대하죠. 정면으로 절하고 정면으로 대하고 이 얘기하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왕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신하들은요, 옆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함부로 왕의 얼굴을 봤다간 또 이것도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들은 왕으로 섬겼는데 세상에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여도 우리에게 그 피를 다 돌리라는 거예요. 중국은 십족을 멸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을 죽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천대를 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예수님이 책짓질을 120대 받으시고 피범벅이 된 채로 골고다 언덕으로 나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너무 비참한 모습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고초의 모습을 보고 울어주는 거예요.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언제는 막 죽이라고 달려들어 놓고 이제는 막 울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누구를 위해? 네, 너희 자녀를 위해. 왜? 너희들이 예수를 끝까지 거역하고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기까지 하고 너희 말로 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그 피를 돌릴지어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어떤 날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제일까요? 모세 오경. 그들의 조상이 그 옛날 에발산 그리신산에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불순종해도 그 저주 우리가 다 받겠다고 했던 그 저주의 말씀. 거기에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 시대로 봐서는 3500년 전이고 예수님 당시로 봐서는 15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제 거역했을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하나 힌트를 줬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 보면 그 언어를 알지 못하고 흉악한 민족이고 독수리 나른같이 올 것이다. 독수리 깃발 들고 그리고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은요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아갔고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벨론 총리까지 올려줬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일 이후에 한 40년 후에 로마가 자꾸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번복이라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만두면은 다른 나라도 동요돼가지고 그런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렇게 해서 이 황제의 아들을 보냈어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 타이투스 장군이 AD 66년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다시 갔어요. AD 70년에는요 로마 군인도 아닌 농민들 다 대거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괜히 농사 짓고도 있다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주권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야 되냐고 막 툴툴거리며 간 겁니다. 아마 우리 로마 군대 그 독수리 깃발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아마 오금이 저래가지고 항복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꼬드겨서 갔어요. AD 70년 4월에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딱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백기를 들겠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까 이방인을 어떻게 여긴다 했습니까? 짐승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우리가 굴복하냐? 절대 굴복 못한다. 하필 예루살렘이 큰 절기 유월절 날 포위를 당해가지고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예요. 4월에 가서 포위를 했는데 끝까지 버텨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토성을 쏴라. 왜 예루살렘의 성벽은 사다리 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성이 뭐냐? 그 성벽 높이까지 흙을 메워가지고 예? 말이고 마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무슨 계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다 흙이에요. 사람 손으로 다 올렸어요. 4월부터 8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8월은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제 토성 쌓고 넘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좋게 끝나도 될 전쟁인데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뭐하고 있습니까? 괜히 군대 끌려와서 삽질하고 있잖아요. 넘어가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아이 뵌 자들, 갓난아이, 나이 드신 노인들 할 것 없이 100만 명이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니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 그 30년짜리 예언이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이죠?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이 예루살렘 초토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 당시 무너졌던 잔해들이고 싸웠던 기구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주춧돌 다 해체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까이서 찍어봤어요. 누리끼리 한 게 있죠? 이게 다 금입니다. 건물 전체가 다 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염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전체를 이스라엘 소유권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4분의 1만 이스라엘 소유권입니다. 예루살렘의 전체를 다 이스라엘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터에 그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것. 그 성전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고 모든 기둥부터 해서 모든 게 황금이에요. 번제단에 이 양 염소를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빼는 갈고리, 삽 다 황금이었어요. 그 2008년에 제가 갔을 때 이 이스라엘 성전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1대1로 직접 진짜 금으로 된 삽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삽인데 통째로 금이에요. 몇 돈인지도 몰라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냐? 24억이래요. 삽 한 자루가. 삽 한 자루가.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쌓는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완전히 다 해파됐고 마사다라는 곳은요.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960명이 끝까지 한거하다가 결국 집단 자결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은 케이블카로 한 20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려면 반나절 걸려요. 길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 피난병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3년 만에 로마 군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이 길이에요. 이것도 토성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3년 동안 썼어요, 이건 또. 예루살렘은 5달 동안. 마사다는 그 1,000명 죽이자고 3년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토성이 완성돼요. 960명의 유대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름이 나온 사람 10명한테 칼을 줬어요. 그 제비 뽑은 이름까지 다 했습니다. 칼을 주고 나머지 사람 다 죽였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터스 티투스라는 이 장군이 결국 황제가 돼서 로마에 가보면 이 개선문 하나가 있어요.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이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함락시킨 그 공으로 만들고 뒤에 그 유명한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은 각종 서커스, 공연, 검투사, 경기, 볼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가 괜히 로마 농민들 고생시켰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 개선문 안에는요. 성전에 있는 이 일곱 촛대, 등대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갖고 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로마 제국으로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 페르시아,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터키, 프랑스, 영국 1948년에 이르기까지 한 1900년 동안 이제는 그 땅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는 주권 없이 살다가 그 땅에서 사는데 지배는 당하다가 이제 로마에게 함락당했을 때는 그 땅에 살지도 못했어요. 2000년 유랑한 달리는 통곡의 벽. 로마 군병들이요. 한쪽 벽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예? 이렇게 바리케드를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만 기도하고 이쪽은 여자만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쪽으로 출근하는 아비들이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돈을 줘요.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예? 제가 찍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기도합니다. 여기 빼곡빼곡 기도문까지 다 써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메시아 보내달라. 두 번째,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복수하게 해달라. 정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의 역사는 결국 환란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의 말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가는 곳마다 다 흩어지고 죽임당했어요. 이 미국 유대 영감인데 90년대에 나와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 많이 사는데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땅에도 물론 있지만 한국에도 100만 명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유대인들 이런 다윗의 별을 달아주고 이거 멋있으라고 달아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직업도 제한하고 세금도 더 먹이고 거주도 제한하고 개털한 곳에 가둬놓고 한때는 유대인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다. 그런 법까지 만들고 꼼짝없이 이 개털한 곳에 가둬놓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불태워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은 독일의 마을들 들어오지 마라. 유대인들은 공원에 벤치 앉지 마라. 그렇게까지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지구 핏바람 먹는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대 어린인데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개 한 마리 이렇게 죽어가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안 먹은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총구를 들이댑니까? 범죄자도 아니고 감옥에서 이 어린아이까지 죄수 그 번호까지 몸에 새겨가지고 가둬놓고 아이들 먼저 죽였어요. 일을 못 시킨다고. 이 수용소 터 지금도 5년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수용소에 도착되어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 유대민족들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마저 거역한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전쟁통이라 옷이나 물자가 귀하니까 옷도 다 벗겼어요.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어떤 민족도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이진 않아요. 우리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머리까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왜? 잠수함 방수제, 카펫, 이불 쓴다고 머리도 다 밀어버렸어요. 안경 다 빼앗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대머리 대게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지까지 제하신다 했습니다. 지환이 반지입니다. 뭐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사지,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감, 발목사슬, 호신부,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다 빼앗아 버린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빼앗아서 금괴로 만든 것이 지금도 스위스령에 모르게 보관돼 있다가 밝혀지거나 양심 선언하거나 실제 역사는 1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2600년 전 말씀이 이루어지고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시대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목욕시설이지만 물이 안 나와요. 지글론이라는 엄청난 독가스 한 번에 500명이 죽는 또 옷 벗기기도 좋고 한꺼번에 죽이고 그 옆에 이런 소각로가 있어서 이 시설을 다 태워버립니다. 실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로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띄워드릴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46절을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이 너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의 자손까지 저주가 있어요.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런 저주가 있는 이유가 뭐냐?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환란서를 배워하는 이유, 표적이 된다. 표적이란 게 뭐냐면, 표적은 증표란 얘기,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열반 중에 흩어질 것이다. 갖는 것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동정하자, 불쌍하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장례사, 후례사를 진술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 미국에서 곧잘 만드는 전쟁 영화는요, 대부분 2차 대전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은 좋은 사람들, 독일군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독일군이 가끔 이 유대인들,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는 장면들. 성경을 모르면 왜 저렇게 독일군이 저렇게 나쁘게 막 하고 유대인들이 죽을까? 제 어머니가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공감했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저런 일들이 막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자 증거입니다. 미리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끝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적과 뭐가 되느냐? 감개예요. 이 감자가 거울 감자입니다. 경계할 개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경계로 삼는다. 우리 거울 삼는다 말하잖아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감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거울은 누구 보려고 보는 거죠? 나 보려고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은 바른지,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혹시나 있는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재수 없어서 힘이 약해서 저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도 강대국이 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저렇게 영적으로 무디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저런 환난과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어떤 시대를 만나요? 말세를 만나. 내일 정말 우리 시대가 말세인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하신 게 맞는지 그걸 한번 볼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증거를 삼으셨어요. 경계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 여기 왜 올라갔습니까? 수업시간에 뭐 찾으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뭐 떠들었니 장난쳤는지 경고 있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 올라가 있어. 떨어지면 너 이제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 어때요? 선생님 다 보고 있죠?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가는 이러게 돼. 얼마나 이제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가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와도 상관 있는 분입니다. 그저 증인으로만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뭔지 아셨느냐?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유대 여자들이 울어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왜 나무 얘기를 합니까? 겨울에 장작으로 땔감으로 쓰는데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 잘 탑니다. 예전에 학교는요, 이 보일러 시설이 없으니까 여름 지나면 학교 은달진 곳에다가 장작을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난로를 막 켰어요. 그때 알았죠. 왜 몇 달 동안 그 장작들을 미리 담벼락 밑에 놔뒀는지. 그건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가 타는데 소리가 막 팍팍 터져요. 푸른 나무는 누굽니까? 여기 보십시오. 푸른 나무, 유대인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그 복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영이신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렇게 환난을 받았는데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이방인. 이스라엘은 푸른 나무고 마른 나무 이방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타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에스겔서 20장 47절 말씀에 남방 선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세상 온 세상을 그슬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물로가 아니고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환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불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가 당할 환난이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수님의 경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은 그것은 예외일까요? 그걸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녁 집회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저녁 집회만. 이제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았는데 토요일날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기까지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내일 말씀이에요. 몇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내일 오란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빙판길이고 악천을 뚫고 오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안 오시면 본인 손해실 겁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내일 말씀 증거로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 증거가 어긋난 적이 없어요. 내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해도 마른 나면 어떻게 되리요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받았던 환난과 저주 우리가 마음의 경계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심령 낮추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 마치는 시간까지 한 사람도 어김없이 참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